멘트가 어느 정도 흘러가는지 한번 제가 이어폰에서 끼워보겠는데, 지금 여기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 이게 수중에서 방금 건져올린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고요. 예. 지금 마이크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이게 뭐 마이크의 레벨이 생생하게 지금 올라가네요. 예. 지금 마이크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한번 뭐 이어폰 끼워서 들어볼게요. 예. 예, 지금 마이크. 예, 그 다른 뭐 잡음이 없습니까? 아, 잡음 없어요. 예, 그러면. 그러면 침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예, 살아 있다고 보고 다시 이번에는 30여 미터. 30미터. 예, 거기 또 입수를 해서 여기도 6미터 내려가면은 물이 차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그 수중 마이크에 바짝 가까이 이렇게 마이크 쪽에다가 이렇게 멘트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영상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이 소리를 나중에 편집을 해서 들려드릴 텐데요. 아마 지금 이 모습은 수중에서 방금 꺼낸 마이크를 다시 넣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무런 죄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감금 생활을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만이 대통령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엽서는 한 세트에 9장씩 총 4차례에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금번 6월 6일에 발행된 4차 엽서는 21대 총선 부정 관련 내용으로 엽서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차 엽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엽서로 사용하시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 데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 9종으로 10,000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 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1차 엽서 한 세트면 1차 1세트, 2차 1세트, 3차 1세트, 4차 1세트 또는 1차 2세트 아니면 그 이상이면 그 이상 필요한 수량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 이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신을 보낼 시에는 구치소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기하 또는 다른 수감자분들께도 보낼 시에는 예시해드린 수용자 번호를 참고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